단짠 매콤 바삭 다양한 맛의 향연을 선보인 윤은혜. 입안에 딱 넣는 순간 화산이 정말 폭발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고기의 식감을 완벽히 살린 전진. 이분은 점점 너무 발전을 하니까 식당 오픈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육볶음과 아보카도, 퓨전이란 이런 것이다. 박정현. 제육이 이 아보카도 소스랑 비율을 잘 맞추셨더라고요. 불맛으로 더한 정통 제육으로 강펀치를 날린 김승수. 그 짚불의 향을 잘 담으셔서 정말 반전이 있는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쿠킹 요리왕의 탄생, 왕중왕전. 과연 쿠킹 옴 쿠킹은 누구입니까? 그동안의 대장정의 마무리를 할 왕 중의 왕은 과연 쿠킹 오브 쿠킹. 멍심이죠.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쿠킹은 과연? 김승수 씨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신상. 아, 최종 쿠킹이 결국 왕중왕에서까지 쿠킹을 거머쥡니다. 새로운 왕조의 탄생, 승소. 아, 최종 김승수. 최종 김승수. 진짜 정말 태어나서 진심으로 뜻밖이란 말을 지금 가장 진심으로 생각이 나고요. 근데 정말 그냥 진짜 너무 전쟁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한 가지 제가 그냥 조금은 이제 반백이 넘은 나이에 사실은 음식을 반백이 넘은 나이에 조금은 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뛰어들었고 오래간만에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그 열정이 생겼던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또 경험이고 또 기쁨입니다. 아, 그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는데 또 이런 영광까지 주셔서 뭐 이루부터 뭐 감사의 말씀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승수 씨께 우승자의 트로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